마지막 이야기, 노을. 바다와 노을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된 노을이 있다. 해가 지고서도 노을의 빛은 뻗어나갔고 그 노을에 물든 바다로 몇몇은 뛰어들었다. 포근하기도 했고 찬란하기도 했다. 나는 노을빛을 받은 사물과 세상을 좋아한다.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지친 이들에게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려주는 축복의 시간 같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각자의 사연들과 고단했던 하루의 끝이 다시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춰준다. 그렇게 실컷 행운을 빌어주고 나서는 뭐가 그리도 부끄러운지 쏙 들어간다. 발그레한 볼만 남기고 간다. 하늘의 색은 서서히 변한다. 서서히 붉어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일상의 행복이었다. 이날은 유독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 보였다. 구름을 가르고 드러난 상처처럼 붉다. 노을을 보기 위해 뛰어가기도 한다. 노을은 구름의 양과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 남미에는 노을에 비친 구름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 우와, 진짜 그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노을이 별로 번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날은 해가 들어가고 나서 30분 뒤에 가장 붉은 석양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붉은 석양이 밀려온다. 서핑을 하면서 맞는 일몰도 정말 좋다.